이윤석의 역사기행 극호. 저희는요, 지금 상하이를 떠나서 자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죠? 아, 윤봉길 의거가요, 훈꺼공원에서 폭탄을 딱 터트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쾌거였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세계에 알린 사건. 김구 선생님이 자신이 배우라고 밝혔죠. 김구 선생을 잡으려고 막 눈에 혈안이 돼 있는데 도저히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금을 붙인 건데, 아, 무려 60만 위엔. 우리가 일명 60만 원의 사나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200억입니다. 네. 자, 이것 때문에 임시정부, 김구 모두 상하이를 떠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김구는 미국인으로 위장을 하고 상하이를 나온 다음에 이렇게 기차를 타고 상하이에서 자싱으로 향합니다. 자, 김구 선생님의 피난처였던 자싱은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과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물의 고장 자싱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는 우리의 항일운동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어이구. 아, 요렇게. 요렇게 잘하고? 진짜 잘하고 있나 봐. 내가 너한테 몇 번 오늘 얘기했니? 말이 씨가 된다고. 음식에 역사가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은 먹방 같지만 먹방 아닌 역사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해봐. 먹어. 먹어라. 역사는 맛있다. 김구는 없는가? 아, 김구가 이 마을로 숨어 들어왔다는. 전 메이요, 메이요, 부자. 상하이를 떠난 백범과 임시정부 요원들이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의 꿈을 이어갔던 생생한 현장으로 지금 갑니다. 상하이에서 자싱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완행 열차를 탔는데 그 옛날 김구 선생님의 심정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였죠. 가다가 그러네. 김구 선생님 하얗게 하고 탈출했잖아. 어. 기차에서 그걸 지웠을 거 아니야? 지웠겠지. 지웠겠지. 아니, 기차에서 그거 하고 있으면은. 아, 오히려 더 틀려나? 더 튀는 거. 저 김구예요.